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버클리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버클리라는 되게 작은 대학 도시에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온 요 마을, 베이 에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이 베이 에리아의 일부분에 있고 약간 북쪽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랑 되게 가깝고 공항에서 한 30분? 공항이 한이 정도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리 건너면은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그리고 뭐 스탠포드도 되게 가깝거든요. 팔로알토에 스탠포드가 있고 여기쯤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남쪽에. 그래서 뭐 이런 주변의 학교들이랑 콜라보레이션도 되게 많고 일단 베이 에리아 하면은 대표적인 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이 사진은 날씨가 별로 안 좋을 때 찍은 것 같긴 한데 날씨가 거의 사시사철 항상 화창해가지고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사실 버클리를 고르게 된 이유 중에 한20% 이상은 이 화창한 날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되게 예쁘고 날이 좋으면 멀리 샌프란시스코도 보입니다. 제 연구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좋겠다고 하셔서 제 연구를 좀 넣었는데요. 저는 C. elegans, 그러니까 예쁜 꼬마 선충에서 germline chromosome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수 분열이라고 이제 그 생식 세포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진행되는 세포 분열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크로모솜 염색체가 특별히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투 컬러, 쓰리 컬러 이미징을 할 때도 있고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이 크로모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보는 약간 바이오피지컬한 리서치를 먼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걸로는 이 크로모솜이 어떻게 오르가나이제이션을 되는지가 궁금해서 이 오르가나이제이션 될때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필요하거든요. 컨덴신, 뭐 코히신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들이 사실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 패턴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보는 그런 역할을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연구 소개였고요. 일단 미국 유학의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유학을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원할 때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졸업 후에 너무너무 다양한 기회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요즘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바이올로지 그리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은 뭐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외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요즘 미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고 그리고 박사급 전문 인력들을 정말 많이 뽑거든요. 미국에는 이 스타트업이 너무 많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PhD 학생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포스닥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즘 포스닥이 인력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더스트리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인더스트리 포지션이 굉장히 좀 제약이 많잖아요. 특정 뭐 IT 유니콘 기업들 빼면은 뭐 삼성이나 뭐 LG 이런 LG생건, LG화학 이런 몇 개의 기업들 빼고는 이렇게 포지션이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취업난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 이제 동기 친구들 보면은 걔들은 취업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느낀 미국이랑 한국의 제일 큰 차이점이었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자기가 시큐어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연구도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더 뭔가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그래서 그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제일 첫 번째고 물론 이 인더스트리 포지션 말고도 정말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어요. 또뭐 컨설팅 아니면 마케팅 컴퍼니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두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캘리코는 구글에서 만든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챈 주커버그
이니셔티브, 여기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인베스팅을 해서 만든 회사예요. 이두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포스닥처럼 리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스닥보다 일단 대우는 더 좋죠. 연봉이 더 많고. 그리고 일단 여기서 하는 연구는 사실 퓨어 사이언스랑 어플리케이션의 약간 단반인 것 같아요. 약간 100년 이내에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 같이.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이랑 연구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 뭐 연구비가 많은 랩들은 많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당연히 연구비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연구비가 많으면 장점이 뭐냐면 일을 분업화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labor intensive한 엄청 노동 집약적인 그런 것들은 인더스트리에 맡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더스트리에 맡기면은 저는 그동안은 실험을 안 해도 되죠. 대신에 리딩하고 아니면 컨퍼런스 다니고 톡해서 콜라보레이션 할 사람 찾고 그런 식으로 연구비가 많으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이제 효율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교수랑 관계가 수평적이에요. 이게 와 아직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한테는 되게 안 와닿을 텐데 한국도 요즘 많이 수평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랩 미팅 같은 거를 할때 사실 랩 미팅이 그냥 교수랑 사실 이건 랩 바이 랩일 수도 있지만 저희 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본 많은 랩들은 약간 수다 떠는 느낌? 교수랑? 그러니까 그런 뭔가 미팅의 프레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교수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어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만 연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발표할 데이터가 없다 하면 랩 미팅 뭐 스킵해도 되고.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꼽고 싶고, 마지막은 뭐 언어, 새로운 환경, 뭐 사고방식, 이거는 이제 계속 노출되니까 제가 뭐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니까 언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좋은 측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보고. 되게 약간 비전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보다 되게 여기가 캘리포니아고 엄청 프로그레시브한 버클리여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그런 뭐라고 할까 제가 정확한 term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뭐 LGBT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사고가 굉장히 확장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도 확실한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외롭다고 느끼는 이제 솔로 친구들이 많습니다. 서부는, 이제 동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서부는 굉장히 남초거든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연애하기도 힘들고 그런 게 의외로 되게 크게 작용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포닥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한국이랑 노는 문화가 되게 달라서 심심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미국 애들 다 이렇게 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안 놀잖아요.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뭐, 피자 시켜가지고, 영화 본다든지, 뭐, 이렇게 놀거든요. 거의 항상. 그래서 뭐, 클럽도 없고, 뭐, PC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조롭게 느낄 수 있다. 근데 뭐, 사실 연구해야지 이런 거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대학원이면 다 단조롭죠. 두 번째 단점은 약간 피곤하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약간 도와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랩에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사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지정해줘서 너는 누구한테 배워라. 그럼 이제 한 달, 두달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실험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들어가면 자리 알려주고 뭐 누구는 뭐를 잘하고 누구는 뭐를 잘하고 누구는 뭐를 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요. 퍼스널 미팅을. 그다음에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에 찾아보던지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던지 그걸 아는 누군가가 랩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도와달라고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비단 요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뭔가 챙겨주질 않아요. 심지어 세금 보고하는 것도 챙겨주질 않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세금 보고를 안 하면은 벌금을 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세미나 있으면은 이메일 보내주고 뭐 하라고 문자 보내주고 물론 학과 차원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특히 리서치 측면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말안 걸고 그래서 뭐 콜라보레이터 찾고 싶으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향적인 분들이면은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내향적인 스타일이어서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뭐 이제 단점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런 걸 부딪히다 보면 자기 자신도 이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장점이지만 아니 단점이지만 나중에 가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 생활을 요약하면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전원적이고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이제 패밀리 도르미토리거든요. 되게 공원 같아요. 잔디밭도 많고 아기들도 그냥 뛰놀고 되게 전원적이고 생활이 느리고 버스도 30분에 한 대씩 오거든요. 대중교통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화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hands-off라고 제가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교수랑 학생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수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hands-off가 뭐냐면 교수가 학생이 뭐를 하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서치를 하는지 그렇게 크게 케어하지 않는다. 프레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면적인데 프레셔가 있어야지 일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없이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만약에 셀프 모티베이션을 잘할 수 있다. 내가 이 연구는 진짜 하고 싶다.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뭔가 교수가 시키는 것 중에 뭐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는 나는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핸즈업 스타일이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제 한국에는 그런 핸즈업 랩이 제가 경험하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미국에는 한80% 정도는 hands-off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제 교수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hands-off라는 거는 이제 내 연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연구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그 책임은 이제 교수가 만약에 그 연구를 시켰다면 그 책임은 교수도 일부 가져가는 거겠지만 만약에 hands-off 스타일의 랩을 간다면 제가 연구를 실패했을 때그 책임은 제가 묻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좀안 좋다고 볼수 있겠죠. 교수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이런 약간 냉정한 그런 쪽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핸즈오프가 미국 유학 생활의 특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제가 랩에 몇 시에 오든 교수는 신경을 안 써요. 뭐몇 시까지 와라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1시에 출근하거든요. 거의 항상. 지금까지 5년 동안 1시에 계속 출근했는데 교수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또 다양한 교류랑 네트워킹 기회 이것도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는 이 레퍼럴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할 때 어드미션 할 때도 이제 조금 관련이 있는데 한국은 취업하면은 이제 공채라고 해서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똑같이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듀데이트에 맞춰서. 근데 사실 미국은 그런 공채가 있기는 한데 잘안 뽑아요, 공채로. 그럼 어떻게 뽑냐면은 아름아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학교 선배가 뭐그 회사에 다닌다, 아니면 그 회사에 다니는 누구를 알고 있다. 내 친구가 그 회사에 다닌 누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앱 같은 거, 배달 앱 같은 거 하면은 친구 초대하면은 뭐 쿠폰 주고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취업할 때도
그런 거를 통해서 누구의 추천을 받으면 그 사람도 베네핏을 얻고 저도 들어갈 때 이제 바로 그 사람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인터뷰하고 그런 식으로 취직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익숙하지 않은 문화거든요. 뭔가 불합리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냥 한국은 공평한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아마 효율성 때문에 왜냐면은 그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다는 거는 뭔가 검증이 된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런 효율성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퍼럴 시스템 때문에 이 네트워킹을 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을 알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 기회가 되게 되게 많은데 그런데 꼭 가셔가지고 이거를 안면을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메일을 거리낌 없이 보내는데 그렇게 뭔가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요. 이 레퍼럴 시스템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교수님이랑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대학원 어드미션도 레퍼럴 시스템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의 교수님의 뭐 친구가 이 디파트먼트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학회에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여기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건너가 아니라 건너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컨택을 하면은 굉장한 이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런 식으로 잘 접점이 없는 사람인데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이메일을 보내서 컨택한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퍼럴 시스템을 되게 뭔가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 포닥이 있는 랩이 있다. 보니까 그 랩 페이지에 한국인 포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닥한테 그냥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뭔가 이 교수한테 나를 추천해 줄 수는 없겠냐. 한국 분들 사실 한국 사람이면은 추천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만약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 레퍼럴 시스템 몰랐으니까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저한테 어드미션을 다시 하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부터 챙길 것 같아요. 레퍼럴 시스템. 이게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생활비 질문도 되게 많아가지고 생활비 근데 생활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활비 그냥 딱 먹고 살 만큼 주거든요. 저는 심지어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 와이프는 이 스타이펜이 없어요. 석사여서. 그래서 저희는 진짜 쪼글리는데도 뭐 살면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교수가 저한테 그게 교수한테 너무 가난하다고 하니까 교수가 아니 그 학생답게 사는 거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뭐 생활비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한 $3,000 정도 받거든요 월에. 근데 하우징이 여기는 무지막지하게 비싸가지고 거의 미국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한 2000에서 2500 정도 돼요. 1500, 2000. 저는 이제 돌미토리니까 좀 더 싼 거고 밖에서 구하면 한 2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원룸은 없고 뭐 방 하나는 있어요. 대부분 이제 베드룸 하나에 뭐 키친 리빙룸 뭐 이런 식으로 하우징이 되게 비싼데 다른 데 가면은 하우징이 더 싸요. 하우징 비싼 데는 이제 보스턴 여기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팔로알토는 그냥 하우징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이 중부 지방이나 뭐 시카고 밑에 그 중서부 이런 쪽으로 가면 하우징 훨씬 싸요. 근데 아마 월급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맞춰서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 되게 차도 몰고 다니면서 다잘 삽니다. 그리고 외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받으시면 좋고요. 외식 물가가 엄청 비싸서 외식만 안 하면은 이제 살수 있습니다. 식료품 물가는 사실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밥 열심히 해 먹으면은 돈을 저축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생활비는 그 정도인 것 같고, 뭐, 유학 생활 타임라인은 코스웍 듣고, 1년차 때는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랩을 정하기 전에, 한국은 로테이션이 아직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랩을 한두달 정도씩 다니면서, 저희 디파트먼트는 3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3개 랩을 다녀보고, 그 중에 하나를 정한다든지, 아니 못 정하겠으면 또 로테이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보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 직접 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나서 이제 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년차 때는 사실 연구를 안 해요.
2년차 때 퀄리파잉 익잼을 보고, 퀄리파잉 익잼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 진짜 거의 안 떨어져요. 이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이나 이런 거를 미국 애들보다 훨씬 잘 보기 때문에, 이거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퀄리파잉 익잼. 그리고 이제 3년차부터는 완전 자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이제 티칭이 있거든요. 한국 같은 조교가 아니라, 여기는 뭐 제가 교수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디스커션 섹션이라고 그 학생들한테 Q&A를 받게 하는 그런 섹션이 매주 있어요. 이제 거기에 티처로 들어가는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영어도 많이 늘고 티칭이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유학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GR이랑 토플이 제일 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부터 시작했어요. GRE랑 TOEFL. GRE는 문과 분이면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과면은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한 155점 넘으면은, 그러니까 버버리 155가 넘으면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150 넘어도 사실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TOEFL도 그냥 미니멈만 맞추면 돼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뭐 몇몇 그 학교들은 GRE 아예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 많이 시간 쓰지 마시고요. 이제 4, 6월에 SOP 초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랩을 조사하고 학교를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 맞춰서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랩을 이렇게 몇개 지정해가지고 그 랩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SOP를 썼기 때문에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왜 4, 6월에 해야 되냐? 7, 8월에 장학금을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장학금 할때이 자기소개 SOP의 내용을 쓰면 좋거든요. KFAS는 이 7, 8월에 지원 전에 준비하는 거고, 이종환 교육재단 이거는 합격한 다음에 지원하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고, 아마 KFAS가 7, 8월에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외부 장학금을 받으면은 합격률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KFAS 같은 경우는 문과랑 순수과학, 그리고 공대 중에서 아마 익스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랑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만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1월에 SOP 본격적으로 쓰고 CV라고 해서 이제 레즈메 비슷한 약간 그 테이블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준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접수하고, 마지막 학교 방문해서 최종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GPA가 제일 유학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GPA가 엄청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런 게 아니고, GPA가, 왜냐하면은 이제 연구 경력이라고 해봤자, 물론 논문이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사실 여건상 이 추천서를 세부 받아야 되니까 세번 연구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베스트로는. 그러면은 이제 1년씩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뭔가 딥한 연구를 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논문을 쓰기도 굉장히 어렵고. 물론 논문이 있고 진짜 좋은 연구를 했으면 그게 이제 베스트죠. 제로 티어인데. 근데 그게 없는 한 뭔가 추천서나 연구 경력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GPA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본다기보다는 저는 성실성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성실성이 연구에서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한번할때세 번씩 하고 다섯 번씩 하고, 왜냐하면 연구는 운적인 요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성실성을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GPA를 되게 많이 봐요. 저희 교수님이 이제 저 뽑을 때도 GPA를 이제 우선적으로 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GPA를 가능한 한 진짜 높이 챙기는 게 좋다. 진짜 너무 높을 필요는 없지만 한 4.0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3.7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다다 익선인 것 같아요, GPA가. 근데 이거는 뭐, 그, 저학년이면 챙길 수 있겠지만, 이미 GPA 받아버린 분들은 이거 챙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추천서가 중요하거든요. 추천서를 교수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부탁드릴 때,
이게 사실 한국에는 추천서 문화가 없으니까 교수님들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추천서 어떻게 써야 될지 알 텐데 그 한국에서 쓰는 뭔가 그 추천서와 같이 막 중고등학교 때 추천서 받은 그런 추천서처럼 사실 받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 이 디테일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필요해요. 아마 교수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꼭 디스커션 하셔가지고 이 추천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레퍼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간하면 그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교수님 아니면 거기서 뭐 박사든지 포닥을 하신 교수님한테 받으면 훨씬 더 강력한 추천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서 교수님 만약에 후보가 여러 분이 있으면은 그 학교마다 다르게 추천서를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세부까지는 아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두부에 뭐 그냥 인성 추천서 한부 이렇게 받아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연구 경력을 못 쌓겠다 싶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그냥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OP는 이제 이것도 뭔가 제가 SOP 다른 후배들 이제 첨삭해 줄때 느꼈었던 거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연결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왜 과학을 좋아하게 됐는지, 내가 왜 생명과학을 택하게 됐는지,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고, 이런 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기나 이런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게 뭐 지원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팩트가 뭔지, 어떤 연구를 했고, 그게 왜 중요했고, 나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난 뭐를 배웠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쓰시면 돼요.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뒤에도 이거 SOP 섹션 넣어놨던 것 같은데, 이 헤드에 보통 이제 인트로덕션이 들어가고, 이 바디에 다음 거에서 그냥 생각. 이 헤드에 인트로덕션이 들어가고, 이 바디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만 들어가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연구 세번 했으면 첫 번째 연구는 뭐를 했고, 어디 랩에서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결과를 얻었고, 나는 여기에 컨트리뷰션해서 무슨 스킬을 배웠다. 그리고 그냥 바로 두 번째 섹션 시작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어디 랩에서, 무슨 랩에서 일했고, 뭐를 배웠다. 첫 번째도 사실은 내가 뭐, 막 누가 아픈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동기부여를 얻어서 뭐 무슨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야는 뭐 어떤 부분이 키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하의 연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뭔가 이 스토리텔링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이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되게 팬시한 스토리가 있다 하면은 당연히 쓰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그런 게 약한 분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왜 바이오를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쓰시고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이걸 100편씩 읽으니까 정말 간결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간결하게 중요한 것만 쓰고 그리고 주변에 피드백을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과 컨택하는 방법은 사실 이거 컨택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그 로테이션 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쓸수 있는 그 레퍼를 뭔가 받을 수 있는 교수님이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이용하면 되는데, 뭐 컨택 못했다고 그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메일 보내봤자 저도 되게 이메일 많이 보냈는데 그냥 뭐 알았다 합격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학회에서 만나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트워크 있으면 그거 사용하는 게 좋고 학회를 많이 다니세요. 가능하면. 이제 첫 번째는 좋은 연구실을 고르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큰 랩, 너무 작은 랩 피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moderate한 게 좋아요. 크기, 교수님 나이, 너무 젊으면 별로일 수도 있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또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복불복의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좋은 논문이 꾸준히 나오는 랩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여긴 빡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랩을 가는 게 이제 안 나오는 랩을 가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논문을 퍼블리싱 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에디터, 저널의 에디터도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레퍼럴이나 그 커뮤니케이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소사이어티에서 배제된 랩은 이게 좋은 논문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꾸준히 나오는 랩.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수님한테 주제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물어봐야 돼요. 어떤 연구 주제가 너는 최근에 관심이 있냐? 내가 만약에 너의 랩에 들어간다면 나는 어떤 연구를 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은 아마 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 주제가 이제 너무 브로드하면은 좀 별로예요. 왜냐면 그게 실제 될지 안 될지 가능한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프랙티컬한 되게 significant 하면서 이게 사실 항상 문제거든요. significant 하면서 practical 하면서 뭐 risky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거를 만족하는 주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주제는 잘 없지만 만약에 교수님께 물어봐서 그런 주제가 나온다면 그 랩은 진짜 좋은 랩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hands off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좋은 논문이 나오는 랩에 가야 되고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랩에 가서 교수님한테 만약에 내가 너의 랩에 간다면 어떤 연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 뭔가 좀 다음 주에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실험을 던져주는 교수가 있다면 그런 랩은 저는 좋은 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연구를 하는 방법은 연구는 사실 운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연구는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억울하죠. 열심히 했는데 막 결과가 안 나온다든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쟤는 됐는데 나는 안 되고 그러면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 운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남들 하나 프로젝트 할때 5개, 10개, 15개 이렇게 하면 15개에서 13개 실패해도 2개 성공해서 논문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씩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시 1년 차로 돌아가가지고 저한테 연구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엄청 많이 읽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읽어가지고 어떤 주제가 이제 비어있는지를 빨리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컴비네이션을 하는 거죠. 이거 실험할 때 이거 실험하고 그거 실험할 때 다음 거 실험하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실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GPA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험 중에 좋아 보이는데 안 되는 실험이 있거든요. 그런 함정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프랙티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이브하게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니까 진짜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랩에서 잘 하는 거 혹은 그거를 할줄 아는 사람한테 배워서 하는 게 최고고. 아니면은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데 그 열매가 달달하면 열매가 크면은 뭐 시행할 가치가 있겠지만 리스키한데 뭐 시그니피컨트 하지도 않으면 그거는 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프랙티컬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그런 걸잘 못해서 막 실험을 했는데 일주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의미 없는 결과였고 이랬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약간 되게 치밀하게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을 진짜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냥 사실 실험하는 거 쉽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앉아서 실험하면 되니까 뭐 성공하면 성공이고 실패하면 실패하고 이러면 진짜 1주, 2주 쉽게 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결과가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항상 뭔가 이 테이블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애매하게 나오면 뭐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고, 후속 실험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로드맵을 짜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